농인하고 신나게 농인 당하는 줄 알고 신나게 농인인 줄 알고 아니야 공개 놀림픽 재밌다 일단 재밌어 저쪽에 진짜 눈썰매 탈 만한 데도 있고 여기 아이스링크 할 만한 데도 있고 야 최적의 장소에 들어왔네 우리가 그죠? 자, 1박 2일에 걸쳐 진행될 제1회 동계 놀림픽에서는 각종 겨울놀이와 동계 스포츠 종목들을 다양하게 예. 즐겨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드라마틱한 명승부와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말만 돌려서 그렇지 네. 완전 게임 지옥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게임 이거 겨울 게임 계속하는 거 아니야? 내일 집에 갈 때 이제 1박 2일 동안 한대잖아 1박 2일간 진행될 제1회 동계올림픽 차! 그러면 개막식을 오!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우와 개막식 하면은 개화식 같은 거 하지 않나? 자 개화식 말고 다음으로 성화 점화가 아. 있겠습니다. 아, 정식으로 하네. 어, 나 할래. 이거 뭐야? 제 1회 1박 2일 동계놀림픽의 성대양 개막식이 이제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막식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광용입니다. 동계놀림픽의 성대한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성화 점화가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뭐야? 먼저 성화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신나게 놀아보자는 놀림픽의 정신을 상징하는 성화대입니다. 어, 설마 이거 집에 갈 때까지 안 꺼져요? 뭐야? 성화는 그래도 좀 그 어마어마한 분이 와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붙여라. 오늘 연느! 연느? 아, 오늘 연느? 오늘 연느? 아, 연느? 이제 곧 이곳 메인 스타디움에 성화 주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어? 어? 이봐, 이봐!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 원나보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성화 주자를 맞이하기 위해 고적대가 힘찬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야, 스킬 대박이다. 와, 지난번에도 왜 지금이야? 오, 일요일 밤 시청자 대화합 한 주를 마무리하는 웃음, 한 주를 시작하는 힘. 1박 2일 그리고 놀림픽의 정신 그 뜻을 담은 고적대 힘찬 행진입니다. 서울에서 오시는 거야?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는 KBS 제1회 동계 놀림픽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힘찬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성화 주자는 과연 누굴지? 엄청난 대회 스케일만큼 엄청난 분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제1회 동계놀림픽 영광의 마지막 성화주자는 바로 동계놀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곳 강원도의 마스코트 범이와 곰입니다. 두 성화주자가 성화를 들고 당당히 입장해야 하는데 아, 좀 헤매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저거 봐? 너무 힘겹게 내려오는데? 대회 스케일에 걸맞는 머리 스케일 때문에 잠시 아, 성화 주자의 입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랑 아라니요. 받았어. 반달곰하고 호랑이야. 호랑이와 곰은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영험한 동물이죠. 민족의 뿌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시청자 웃음의 뿌리를 향하는 1박 2일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팀의 딘딘. 딱 보니까 어? 진행팀 딘딘이야. 키 보니까 진행팀 딘딘이네. 아, 우리 진행팀의 딘딘. 딘딘. 왜 싫어하지? 어, 키 보니까 진행팀 딘딘이네.
왜 안 와? 안 들어와 왜? 어, 진행팀 딘딘 맞아. 어. 아, 범이 곰이. 에? 지금 성화가 메인 스타디움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범이가 들고 있는 이 성화. 2019년 12월 북극에서 출발해 사막을 지나 협곡을 넘어 771일간 지구 한 바퀴 무려 4만 킬로미터를 달린 끝에 마침내 대회 개최지 대한민국에 도착한 제1회 동계 올림픽 성화. 이 역사적인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그 위대한 여정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드디어 제1회 전 세계로 KBS 월드 통해서 전 세계로 주게 되는 제1회 동계 올림픽 성화 점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고무가 지금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 우리 멤버들께 당하고 있는데요. 고무가 지금 굉장히 장난기가 당하고 있는데요. 자, 범이. 어, 웃어? 웃어? 여성분 같은데? 자, 자, 우리 범이, 우리. 자, 우리 범이, 우리. 잠깐만. 나 정연이니? 그러지 마. 셋, 넷!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 정연이야? 제게 어떻게 치라? 아, 선수들이 성화 주자를 정말 격렬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야?